흰색깔 달걀은 오리알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도 들은 건데 이제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뭐 달걀 농가 분들 어느 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 황색 달걀을 좀 선호하니까 이거 위주로 하시는 거고 외국은 이게 그런 선입견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흰 달걀, 황색 달걀 정말 영양이나 이거 차이 없습니다. 아, 똑같구나. 그러면은 닭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? 그럴걸? 아, 자꾸 어려운 걸 물어보고 그래. 아, 저도 궁금해서. 나 몰라. 아, 그래요? 예. 아, 외국에서는 흰 달걀 많이 쓴다는 거 알아. 아, 그래요? 왜 다른 거지?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기 바랍니다. 네. 아니, 이상한 질문을 하지. 나 재밌게 하려고. 외국은 대부분 흰 달걀 많이 써, 진짜로. 맞아, 외국 마트 가면 대부분 달걀 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달걀 겉에 이물질 묻어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써야 되냐고. 맞아요. 달걀 겉에 이물질 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... 누구지? 요. 칭찬해드려. 보내드릴까요? 어? 보내드릴까요? 아니야, 이제 아껴야 돼. 칭찬만. 아, 이게. 칭찬만. 선물을 너무 자주 드리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시더라고. 어, 맞아. 칭찬해드려. 칭찬. 잘하셨어요. 네. 그렇다고 오늘 선물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? 아껴서 주려고요. 예, 예, 예. 그 다음에 여러분, 진짜로 달걀에 꼭 이 유통기한, 유통기한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마 그 상관. 처음에 담을 때 달걀 날짜가 표시, 이 날짜가 표시돼 있는 거 구입하셔야 돼요.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면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 장조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난번에 그 건어물 종합 세트 밥도둑 만들어가지고 난리 한번 났었는데 오늘도 사실 이거 밥도둑이잖아요. 이거, 이거 진짜 밥도둑. 예. 진짜 밥도둑. 장담하건데 이따 아마 다 오늘 다 시식시켜줄게. 야 오늘 밥도둑 달걀 장조림 재료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달걀 10개 필요하고요. 꽈리고추 100g짜리 한 봉지, 그리고 청양고추 3개, 그리고 통마늘 10개, 그리고 물 필요하고요. 그리고 소금 반 숟갈, 식초 3숟갈. 뭐 식초가 왜 들어가지? 그리고 진간장 한 컵, 그리고 설탕 반 컵. 요렇게 필요합니다.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요리하고 싶으면요. 백파더 인별그램 들어가시면 저희가 재료 올려드리니까요. 확인하시고 같이 한번 요리해보도록 해요. 네.